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게요? 빠바밤밤 빰빠바밤. 여기는 베트남이고 숙소예요. 날씨가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는 거 같지? 저는 지금 베트남에 와 있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가족 여행을 와 있는데 이번 영상은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찍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는데 일주일간 입은 옷들과 바른 것들 약간 이런 거를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제가 일주일간 입은 것들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옷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딱 이 콘텐츠를 기획하기 좋은 타이밍이어가지고 베트남에서 6일 동안 입은 것들을 겸사겸사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다 해준 상태긴 한데 비어있는 느낌이잖아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제가 완전 공을 들인 콜라보해서 제작을 한 제작 블러셔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이 여름 나라잖아요. 챙겨올 옷이 없는 거예요. 봄옷이랑 섞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쁜 옷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옷을 퍼스널 컬러를 바꿔가면서 입잖아요. 요 핫킷에 2호 블루밍 바이브랑 포린 브라운 5호, 4호 피치 베리코 요거 3개만 가지고 다니면 퍼스널 컬러별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봄봄한 느낌의 피치 베리코 요거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답니다. 렌즈는 오렌즈의 비비링 브라운이고요. 이 렌즈가 내 동공 같은, 내 홍채 같은 느낌의 렌즈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리프팅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가 아직 붓기가 빵빵한 상태예요. 블러셔를 바르면 또 괜찮겠죠? 여러분 제가 이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샘플로만 사용했었던 블러셔의 완제품이 드디어 제 손으로 왔어요. 제가 원래는 이 블러셔 완제품을 받기 직전까지도 샘플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요 완성품이 와가지고 뜯지도 않고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무거운데 이렇게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6일 동안 입은 것들을 보여드리기가 블러셔랑 같이 엮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어떤 느낌의 룩으로 연출하면 좋을지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룩과 어떻게 매치를 하면 좋을지 날마다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이걸 정말 벌써 제작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엄청 오래됐는데 시행착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형부터 컬러까지 제가 다 관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피드백을 진짜 수도 없이 주고받고 했거든요. 제가 핫킷의 이 색조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핫킷의 무드가 묻어나면서도 제가 뭔가 개입을 많이 한 그런 무드의 블러셔예요. 핫킷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인데 꽃을 플로리드라고 부르잖아요. 얼굴에 꽃을 피우듯이 내 볼에 꽃을 피우듯이 되게 발그레한 그런 느낌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 구성을 특히나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셔들의 전체 호수를 같이 놓고 보면 겹치는 컬러가 단 한 개도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조합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느낌의 룩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블러셔로 출시되는 거는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한 가지 호수에 두 굴을 넣었는데 같은 톤이지만 다르게 연출할 수 있게끔 블러셔를 사용하기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썼을 때도 레이어드에서 표현하듯이 두 개를 함께 믹스해서 사용했을 때도 가장 예쁜 조합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바를 거는 1호거든요. 차밍 컬러인데 평소에 흰기가 조금 많고 뽀용뽀용한 느낌의 웜 블러셔, 봄 그 자체, 벚꽃 같은 느낌의 블러셔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인데 제가 오늘 바른 핫킷 팔레트의 피치 베리콕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이 패키지부터 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핫킷 음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오픈을 열어서 하는 형태예요. 여기에 보기 편하게 컬러표도 들어가 있고 위로 열면 짜잔! 정말 손그림이에요. 너무 예쁘죠? 플로리드라는 이름에 맞게 블러셔를 제작을 할 때 강렬한 꽃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꽃 몇 송이를 선물한다는 느낌으로 이 그림을 넣어봤는데 이 그림은 제 친구 중에 제 타투를 해준 리무라는 친구 있잖아요. 아마 소중이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제 여기에 새겨져 있는 탄생화를 그려준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짜잔. 이 2구를 만드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음각이 일단은 들어가 있고 반투명한 용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안에가 되게 보일 듯 말 듯 하게끔 이 핫킷의 글자 음각이 이렇게 세로로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컬러 설명 들어가 있고
요 안에도 보면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버터플라이 음각이 들어가 있는데 쓰면서 이 음각이 사라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진짜 정성이 여기저기 가득가득 있어요. 1호는 완전 맑은 느낌의 뽀용뽀용한 라이트 피치? 웜톤, 쿨톤 사실 가리지 않고 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컬러예요. 제가 완전 쿨인데도 얘를 딱 올렸을 때 너무 막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의 컬러는 아니더라고요. 봄웜이신 분들, 봄 라이트이신 분들부터 여름인데 라이트이신 분들 같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헤어가 저한테 베스트 컬러가 절대 아니고 완전 워스트 컬러예요. 전 여쿨 나잖아요. 제가 염색을 하고 느낀 게 아 진짜 이 퍼스널 컬러는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컬러의 메이크업을 하면 된다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 컬러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처럼 뭔가 라이트하고 가볍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좀 꾸안꾸 느낌이 나고 싶을 때 많이 바릅니다. 좀 뽀용뽀용한 느낌? 좀 스펙트럼이 넓은 컬러예요. 핫킷의 블러셔로 발라줄 건데 이 블러셔도 정말 열심히 제작했거든요. 이 블러셔에 닿는 이 면적이랑 브러쉬의 면적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긁어가지고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브러쉬는 이번에 기획세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브러쉬인데 전 호수를 구매하는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 드리고 싶지만 1호랑 4호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만 들어가 있는 브러쉬예요. 다 쪼르고 쫄라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획세트가 한정수량이기도 하고 이 브러쉬로 이 블러셔를 바르잖아요. 정말 뭉침이 1도 없고 이렇게 딱 발랐을 때 피부에 뭔가 엉겨붙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내 볼에 얹었을 때 이 느낌이 정말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으로 올라가요. 우리 블러셔가 아니더라도 모든 블러셔를 같이 발라도 진짜 꿀템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끝에가 또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도 이렇게 발라줄 수 있어요. 2일차 때 더 자세히 소개시켜드릴 거긴 하지만 이 블러셔의 입자가 정말 고와요. 웬만한 곱다고 하는 파우더보다 더 곱거든요? 딱 피부에 얹었을 때 파우더로 내 피부를 누른 것처럼 요철이 커버가 되면서 피부가 되게 아기 궁둥이처럼 보여져요. 정말 만들 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완벽한 그런 가루 날리는 파우더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크림치커도 아닌 것이 오묘한 제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도구를 타지 않는 블러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로 발라도 너무 좋지만 저는 평소에 좀 발색을 더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매트한 스펀지 그냥 그런 스펀지로도 쓱쓱 묻혀가지고 발라주면 진하게 올라오고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이 돼요. 털었을 때 이렇게 뭔가 파우더처럼 흩날리는 그런 제형이 아니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손에 딱 밀착되는 진짜 곱디 고운 그런 파우더 제형이에요. 이거를 좀 꿀팁으로 어떻게 쓰냐면 내 얼굴에 약간 이런 쓸데없는 유분기가 올라와 있다 했을 때 1호의 가장 연한 컬러로 러블리한 느낌도 주면서 얼굴에 전체적인 색감도 넣어주면서 좀 이런 광을 좀 잡아주거든요. 다른 블러셔들은 색감이 너무 진하게 올라오거나 경계지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파우더를 하는 것처럼 해주면 너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입자가 너무 곱고 프라이머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서 딱 내 피부에 브러쉬로 얹어줬을 때 이렇게 경계 남는 거 하나 없이 유분기만 싹 잡혀요. 이 턱 부분에도 이런 광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또 살짝 터치해주면 이렇게 광이 잡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블러셔가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진 않잖아요? 이 컬러라서 가능한 거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는 딱 1호랑 4호를 그렇게 진짜 많이 사용해요. 흰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피부톤에 맞게 좀 파우더 처리하듯이 사용했을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 표현이.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스마일 이거는 같은 톤이긴 한데 뽀용뽀용한 느낌에서 조금 더 색감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거든요?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확 진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컬러 구성을 하고 싶었어서 초보자분들이 나는 어떻게 레이어드를 하고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블러셔를 얹을지 모르겠다. 퓨어를 베이스로 깔고 스마일을 포인트로 깔아주면 돼요.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내가 얹고 싶은 부위에다가 톡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얘는 뭔가 진하다 연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겹겹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셔를 바르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내추럴하고 은은하게 올라가요. 오늘은 좀 러블리한 무드로 옷을 입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 콧잔등에도 한번 쓱 스쳐줄게요.
입술을 발라줄 건데 제가 이 블러셔를 제작을 하면서 입술에 바를 수 있는 꿀팁을 또 알아낸 게 있거든요. 더 진한 컬러 이걸로 입술 산을 좀 뭉개주는 건데 이렇게 좀 뭉개지는 파우더 제형이에요. 입술 산을 좀 뭉개주면 내가 뭔가 크림치크를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크림치크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제형. 엄청 오묘한 느낌의 오버립이 연출돼요.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핫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 비터브릭 이걸로 좀 웜한 느낌을 바탕으로 깔아주고 이 안쪽에만 이 색감이 조금 더 딥한 느낌이 들어서 디어달리아의 세레니티 디어달리아의 뮤즈 러블리한 느낌이 조금 덜 나서 이걸로 눈 밑에 살짝 포인트만 줄게요. 이 정도만 해주고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피스만 단독으로 입고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이 나게 이 하트 끈 벨트 네, 이 원피스도 허리선을 한 번 더 끊어주면서 조금 더 말라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면서 포인트까지 이 벨트는 에이티즈 서울에서 했고 원피스는 아브 원피스입니다. 저는 원래 같으면 단독으로 입었겠지만 오늘은 시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거니 이렇게 안에 인어나시도 입어줬고요. 요 인어나시도 아브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목걸이는 6일 동안 요거 하나만 낄 예정이고요. 미유미유 목걸이. 가디건은 아크네 가디건이거든요. 허리 기장감은 숏한데 팔 기장감이 진짜 좀 오버스럽게 길어요.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5일, 6일 내내 이 크록스만 신을 예정이거든요. 신발을 이렇게 챙기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런 화이트 양말을 신어줄 거예요. 아부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발등이 뚫려있는 양말이거든요. 이런 양말이에요. 머리는 이렇게 머리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화장을 다 했고 이제 블러셔랑 립을 바르고 나가자마자 골프를 치러 갈 거여가지고 약간 블러셔랑 어울리는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은 2호를 바를 거예요. 2호 비커밍 1, 2, 3은 웜을 위한 컬러고 4, 5, 6은 쿨을 위한 컬러예요. 1호가 약간 좀 스펙트럼이 넓은 봄봄한 느낌의 가벼운 피치 컬러였다면 2호는 약간 좀 요런 룩이랑 잘 어울리는 좀 상큼하고 통통 튀는 자몽 컬러. 위에가 1호, 밑에가 2호. 딱 보면 느낌이 딱 다르죠. 2호가 통통 튀는 자몽빛의 그런 컬러. 최대한 다양한 느낌의 호수를 뽑아내고 싶었거든요. 2호는 살짝 자몽빛이 나는 오렌지 코랄 컬러를 준비를 했고 옛날에는 정말 유행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요런 자몽빛의 컬러가 확 올라오는 웜 느낌의 블러셔가 가지고 싶더라고요. 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컬러가 많이 안 보이길래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블러셔는 톤온톤으로 제가 구성을 한 조합이어가지고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주기가 정말 편해요.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 너무너무너무 간편하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터치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 2호는 완전 베이스로 써고 포인트로 얹어줘도 예쁘고 각각 개별로 사용해줘도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취향껏 이 연한 컬러만 발라주셔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얹어서 발라줘도 돼요. 오늘 저는 이 볼에 있는 유분광을 다 죽이면서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고 포인트로 얹어줄게요. 이렇게 딱 이 터치감도 느껴지시죠, 여러분? 제가 볼에다가 파우더 이런 거 일체 안 깔고 지금 바로 얹는 건데 블러셔 제형이 진짜 파우더처럼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줘가지고 파우더 없이도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이쪽에는 포인트 컬러를 같이 얹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완전 애기 궁둥이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부드럽게 올라가. 이쪽 볼에는 터치 컬러, 이쪽에는 바이브 컬러만 단독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이런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광이 여기는 다 잡혔어요.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만 약간 과즙 느낌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눈 밑에만 이렇게 깔아줘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조금 더 내추럴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터치 컬러, 바이브 컬러 좀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터치, 바이브 그리고 이쪽에 터치를 베이스로 깔았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제가 바이브 컬러를 눈 밑에 위주로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여기는 단독으로 한 거, 여기는 섞은 거 이 위에다가도 터치로 좀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줄게요.
내가 바르고 싶은 대로 순서를 바꿔서 발라주면 이렇게 약간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또 이쪽에 약간 바이브의 컬러감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조금 더 진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 퍼플을 사용해줄 건데 엄청 부드러운 크리미에 가까운 파우더 제형? 완전 크리미가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한 제형이에요. 크림 제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먼지가 붙고 곰팡이가 금방 썰더라고요. 진짜 이 제형을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묻혀주면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이거를 발색을 해줘도 정말 발색이 너무 예쁘게 돼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얹어주고 조금 더 진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그리고 콧잔 등에도 이렇게 한번 깔아줄게. 입술 바르기 전에 립 라인도 뭉개줄게요. 이게 보통 파우더 제형 이런 블러셔로 입술을 뭉개면 원래 발랐던 이 피부 표현했던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이면서 뭉개지게 안 예쁘게 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진짜 뭔가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맥의 락키드 키스 잉크? 이 립은 바르자마자 픽싱이 돼가지고 바로 스머징을 해줘야 돼. 여기다가 중간에 어제 발랐던 디어달리아 세팅 글로우 립스테인 세레니티 이거를 얹어줄게요. 끝. 이제 이렇게 하고 골프 옷을 입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골프옷은 이렇게 입어줬고 위아래 둘 다 왁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제가 모자를 요거랑 요거 중에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뭘 쓸까요? 요거를 쓸까요? 모자 뭐 쓸까? 빨리 불러줘. 여러분 저 흰색 써봐. 흰색 오케이. 안녕. 짜잔. 오늘 옷은 골프웨어예요. 이 메이크업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올블랙을 입어줬거든요. 위에는 이 나시를 입고 밑에는 치마를 입고 오늘은 나시를 입은 대신에 이 시스루 가람막이를 입어줄 겁니다. 이렇게 입어줄 거예요. 블러셔를 또 발라줄 건데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힙한 느낌으로 해봤거든요. 제가 요즘 염색하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하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포린 브라운. 색감이 완전 가을 그 잡채예요. 이런 힙한 메이크업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립 먼저 발라줄게요. 하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 비터 브릭. 다낭에 와가지고 살 안 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몸무게를 재보니까 저 53까지 다시 쪘어요. 큰일이야. 가자마자 다이어트 시작할 거예요. 저 진짜 48까지 뺄 거예요. 내가 이 얼굴이 부은 건 줄 알았는데 야식을 먹어서 부은 게 아니라 살찐 거였어. 그리고 블러셔는 하킷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3호. 제가 염색하고 가장 많이 쓴 호수고 샘플 뽑히자마자 진짜 반해가지고 10팬이 될 때까지 썼던 블러셔 컬러예요. 짜잔. 정말 예쁘죠? 딱 적당한 온도감이 올라오는 빈티지 베이지 컬러인데 요 하이라이터는 또 이제 너무 골드빛이 나지 않는 너무 노랗지 않은 하이라이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조합을 했고 얘는 정말 뭔가 웜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분위기 있고 차분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호수예요. 제가 6가지 호수 중에 3호랑 6호에만 하이라이터를 같이 넣었는데 3호, 6호 둘 다 요 블러셔 컬러가 존재감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하이라이터를 넣었더니 너무 안심 심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블러셔가 뭐냐고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진한 컬러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자체가 엄청 좀 뽀송뽀송하면서 좀 수채화빛으로 은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덧바를수록 여리여리하게 쌓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진한 컬러인데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어요. 저는 이 블러셔를 바를 때는 이렇게 눈 밑 위주로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가 진짜 딱 이렇게 파우더처럼 곱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진한 컬러인데도 딱 발랐을 때 조절하기가 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좁은 면으로 이용해서는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콕콕콕콕 찍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예쁘죠? 블러셔는 엄청 고운 파우더 제형이라면 이 하이라이터는 정말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엄청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제형? 그리고 손으로 문질문질하면 이렇게 펴져요. 매끈한 수분광 같은 느낌의 텍스처인데 이렇게 손에다가 막 문질문질해도 이렇게 바세린광 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예쁘죠? 이 하이라이터도 제형을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 과해지기 싫어가지고 반짝반짝한 그런 큰 입자들을 다 뺐거든요? 딱 발랐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고 빛에 반사되는 좀 물광 피부처럼 보여지는 그런 하이라이터로 만들었어요. 밀착력도 너무 좋고 과하지 않아가지고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원래 내 피부가 광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두 번 끊어서 바르고 끝이랑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보통 이런 하이라이터들은 딱 발랐을 때 좀 지저분하게 베이스들이랑 뭉개지거나 너무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이렇게 원래 내 피부에 광이 나는 것처럼 발라. 이렇게 해주고 머리는 급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서 실핀 꽂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녕. 여러분, 원래 5일 동안 베트남에 있는 거였는데 3일차까지밖에 못 찍었잖아요? 새벽 7시, 6시 이때부터 나가가지고 골프를 치는 일정이 두 개가 껴있었는데 도저히 화장하고 꾸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완전 건너뛰어버렸고 지금도 일단은 블러셔 빼고 다 메이크업을 해준 상태고 립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섀도우 팔레트는 핫킷 플럼 다이브 사용했어요. 가장 쿨쿨한 느낌의 컬러들로. 이번에 바를 컬러는 짜잔 4호입니다. 완전 여쿨라이신 분들, 쿨톤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쿨 라벤더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 왼쪽에 있는 버터플라이 컬러 있잖아요. 제가 샘플 때부터 정말 많이 썼거든요. 되게 얘가 뽀용뽀용하면서도 라벤더 우유 같은 느낌의 그런 컬러예요. 흰기가 약간 들어간? 요거를 바르면 피부가 엄청 뽀얘 보여요. 1호 소개해드릴 때 베이스 컬러로 얼굴 전체에 약간 파우더한 것처럼 얹어주면 피부가 좀 하얘 보인다고 했잖아요. 얘도 내 피부가 좀 창백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파우더처럼 살짝살짝 얹어줘도 정말 너무 예쁩니다. 메이크업이 조금 여쿨 느낌이 나게 이런 색조들만 얹어주고 라이너랑 마스카라는 안 했거든요. 라인도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만 빼줬어요. 좀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게. 이 4호 블루밍 컬러 자체는 완벽한 쿨 라벤더 컬러. 여쿨 라이신 분들한테 좀 강력 추천을 드리는 컬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터플라이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 진짜 너무 여리여리하고 라벤더 원피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화사한 느낌의 컬러고요. 그 옆에 이제 페탈 컬러. 버터플라이보다는 조금 채도가 있는 편인데 볼에 발색했을 때 막 부담스럽게 올라오는 컬러가 아니거든요. 컬러를 만들 때 진짜 힘들게 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라벤더스럽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어둡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라이트하면서도 채도가 있으면서도 확실하게 쿨톤의 존재감을 좀 꺼내고 싶은 거예요.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 플로리드 블러셔 자체가 입자가 진짜 너무 곱다 보니까 바르자마자 약간 뽀용뽀용하게 프라이머나 파우더 바른 것처럼 피부가 그렇게 바뀌거든요. 특히나 이 4호를 사용했을 때 제 피부가 레전드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광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파우더처럼 한 겹 얇게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광 싹 메꿔지는 거 보이죠? 여기 광이랑 여기 광이랑 속에 있는 광들은 살려주되 겉에 있는 이런 번들거림만 잡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 겹만 정말 얇게 깔면 라벤더빛 파우더를 얹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발라볼게요. 각도 변화 없이. 여러분 이거 보이죠? 대박이죠, 진짜. 라벤더 우유빛의 이런 블러셔를 피부에 얹게 되면은 아무리 발색이 연한 블러셔라도 제 피부에 얹었을 때는 블러셔 올렸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얘는 제가 샘플 때부터 사용한 결과로 1호랑 4호가 이렇게 파우더 겸용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마에도 한번 제가 발라봐 줄게요. 이렇게 코 여기 우리 막 유행하는 그런 쿨톤 파우더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쿨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우더다 보니까 얹었을 때 허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가 블러셔다 보니까 전혀 허옇게 올라오는 느낌이 1도 없고 내 피부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섞이거든요. 버터플라이 컬러를 이용해서 블러셔처럼 또 연출을 해줄 건데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겹 얹어주면은 파우더 같은 느낌이 아니라 블러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와요. 보이죠, 색감? 블러 필터 깐 것처럼 뽀용뽀용해졌죠?
쿨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4호만 가지고 있으면 피부색도 쿨톤처럼 바꿀 수 있고 메이크업도 쿨톤처럼 할 수 있고 진짜 완전 일석이조예요. 딱 이제 세 번째 올리니까 좀 진하게 티가 나죠. 약간 좀 청순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조금 더 색감을 얹고 싶다. 이 옆에 있는 페탈 컬러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블러셔 팔레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색감이 진해 보이는데 얹었을 때는 진짜 뽀용뽀용하게 올라오는 컬러라서 발랐을 때 부담이 없어요. 완전 쿨톤 그 자체. 이 배경 너무 오랜만인데? 머리는 여기서 약간 사선으로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끝! 이런 스탠다드 핏의 청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이런 아우터 느낌으로 셔츠를 연출할 수도 있고 담궈가지고 연출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비뮤즈의 가디건인데 좀 더 여쿨 느낌의 가디건이고 귀엽죠? 이렇게 이따 추우면 이렇게 입어주고 그냥 나갈 때는 걸쳐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걸치고 나갈 거예요. 역시 저가 머리색이 아무리 이래도 여쿨이라 그런지 이런 맹한 느낌의 메이크업 했을 때가 좀 더 깔끔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 컬러 저 컬러 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오늘은 5일차인데 메이크업을 약간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직 립이랑 블러셔는 안 발랐는데 조금 겨쿨 느낌을 살려서 도시적인 이미지로 메이크업을 했어요. 상의는 무조건 이거를 입어줄 거고요. 아, 원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요 위에다가 흰색깔 자켓 같은 걸 걸쳐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입어주고 추우니까 여기에다가 자켓을 걸쳐줄게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 오혁 패션 같기도 하고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 겁니다. 입술이 너무 없어가지고 입술 먼저 발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요 핫킷 5호 센트 컬러 요걸로 입술에 베이스를 좀 깔아주고 입술이 없으니까 세상 옹졸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주고 핫킷에 요번 5호랑 너무 잘 어울리는 클라우드 벨벳 틴트 콜드 플럼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얘가 완전 겨쿨한테 좀 잘 어울리는 되게 딥한 컬러거든요? 이번에 룩이랑도 그렇고 메이크업이랑도 그렇고 좀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한 겹 더 해준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5호는 되게 오묘한 빛의 인디핑크 느낌의 컬러거든요? 엄청 오묘한 느낌. 제가 사실 5호를 제작할 때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이 1호와 3호, 4호와 6호는 좀 정체성이 뚜렷하게 쿨과 웜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2호와 5호는 어떤 컬러를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고 여기서 더 나눌 수가 있다고? 샘플들을 여러 개를 받아와도 그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가 너무 없어가지고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2호랑 5호는 정말 이 컬러를 뽑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오묘하면서 도 흔하지 않은 하지만 쿨과 웜의 정체성이 뚜렷한 그런 컬러를 딱 뽑아내고 싶었어요. 요 5호는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 컬러인데 저렇게 블루베리 빛이 나면서도 좀 핑키한 톤이 돌면서 모브한 톤이 살짝 깔린 그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그냥 딱 요렇게만 봤을 때는 웜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2호랑 비교를 해보면 완벽한 웜과 쿨 컬러입니다. 제가 2호를 뽑을 때도 예전에는 유행했지만 요즘엔 흔하지 않은 그런 자몽빛의 컬러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5호도 뭔가 2호와 같이 맞추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유행하지 않지만 예전에 약간 유행했었던 좀 요런 쨍하지만 쨍하지 않는 채도가 높지만 채도가 높지 않은 정말 오묘한 빛의 요런 컬러를 만들었어요. 요 톤은 약간 포도즈 컬러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를 굳이 나누자면 겨울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름 쿨톤인데도 요거를 많이 사용할 만큼 좀 스펙트럼이 나쁘지 않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요 페어리 컬러 이름처럼 정말 여리여리하고 요정 같은 느낌의 컬러라서 이 컬러야말로 스펙트럼 타지 않고 이 피부 저 피부 다 바를 수 있는 컬러. 1호랑 비교를 해보면 딱 티가 나는데
얘는 조금 더 복숭아빛이고 위에는 조금 더 모브 한 톤의 컬러거든요. 페어리 한 톤만 깔아도 진짜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톤으로 연출할 수 있고 이 센트는 진짜 오늘처럼 뭔가 이런 강렬한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호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각각 이 매력이 도드라지는 컬러들이라서 저는 얘를 따로따로 발라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페어리만 발라줄 때도 있고 센트만 발라줄 때도 있고 두 개 발랐을 때 느낌이 정말 달라요. 한 호수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일단 이 페어리 컬러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얘는 좀 진하지 않게 광대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지금 한 겹만 깔았는데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요철 메꿔지는 거 보이시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좀 진한 톤이 많이 막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 피부톤이어서 그런지 이거를 진하게 올리면 저한테는 조금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대로 또 예뻐요.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촌스러움에 고급진 느낌 몇 방울 들어간 느낌? 그래서 이렇게 페어리로 한 톤 깔아주고 이 센트 컬러로는 브러쉬를 세로로 세워서 광대를 따라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정말 엄청 고급진 느낌이 나요. 제가 지금까지 블러셔 발랐던 방법들이랑 조금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 진한 컬러들을 바르기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딱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얘가 수채화 물감칠하듯이 정말 얇게 깔리거든요? 초보자분들이 딱 바르시기에도 부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톡톡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끝! 원래 제가 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살짝 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고요. 드디어 6일차. 지금 어머님네 댁이거든요. 나갈 곳이 없어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청순하진 않지만 좀 깔끔한 무드의 메이크업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렌즈도 엄청 자연스러운 렌즈를 껴주고 색조도 라벤더빛을 조금 살려서 좀 투명한 메이크업 해줬습니다. 6호를 발라줄 건데요. 6호는 완전 완벽한 쿨 컬러예요. 제가 3호를 보여드렸을 때 3호가 약간 웜 컬러인데 하이라이터가 같이 포함된 호수였잖아요. 요 6호도 이렇게 하이라이터 컬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호수예요. 요 라벤더 컬러는 살짝 회기가 들어간 요즘 정말 많이 많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느낌의 뮤티드 라벤더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트렌디한 컬러거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은근 힙한 컬러예요. 유니크하면서도 좀 옅게 발색을 하면 좀 요정 같은 느낌으로 좀 여리여리하게 발색도 되고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얹어주면 되게 막 진짜 힙한 인스타 느낌이 확 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요 블러셔들은 다 모공을 메워주는 정말 입자가 고운 제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호랑 4호를 좀 파우더 대신해서 쓰는 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걔보다 조금 더 창백한 톤을 원하신다면 요 6호에 있는 베이스 컬러로 피부톤 전체 얹어줘도 완전 창백한 피부로 연출할 수 있어요. 옷이 좀 웃기긴 하지만 요거는 입고 나가는 옷은 아니고요. 7에게 오면 항상 입는 제 전용 잠옷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를 발라줄게요. 여기 광 보이죠? 요 광이 이렇게 싹 메꿔져요. 완전 뮤트한 느낌이죠? 완전 뮤트한 느낌. 얘는 좀 여러 겹으로 진하게 올려줘도 예쁘지만 이 색감 자체가 올라오는 게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손에 묻히면 이런 느낌? 이렇게 톤으로 얹어줘도 입자가 얘가 진짜 곱다 보니까 막 뭉치는 거 없이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이라이터를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과하지 않은 핑크펄들이 진짜 오묘하게 들어간 하이라이터예요. 쿨톤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걸로 눈 앞머리랑 콧대랑 이 광대 쪽에 이렇게 칠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광 도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3호는 콧대 위주로 해줬다면 얘는 약간 코끝에 이렇게 이게 빛에 따라서 이렇게 핑크펄이 진짜 오묘하게 보이거든요. 뭔가 딱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해주면 이 핑크펄 보이죠? 컬러감 자체가 막 엄청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진짜 오묘하게 올라와요. 저는 얘를 쿨톤 메이크업 할 때 진짜 꼭 바르거든요? 쿨톤 메이크업을 하고 얘 하이라이터를 딱 써주면 딱 이렇게 마무리가 제대로 된 느낌이에요. 이걸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입자가 확 올라오는 하이라이터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좀 유행하기 시작한 뒤부터 요즘 잘 나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약간 좀 촉촉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엄청 이렇게 폭신폭신한 제형이에요. 젤리 제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딱 발랐을 때 내 피부 안에서 이런 광이 나오는 것 같은 음영한 이 빛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얼굴 전체에다가 발라줘도 뭔가 내 피부 자체가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되거든요. 턱 부분이랑 입술 산 이렇게 내 피부가 뭔가 물광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좀 과한 펄감이랑 컬러감이 싫다, 핑크빛의 느낌이 좀 오묘하게 속광처럼 올라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터. 이 하이라이터도 정말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샘플들마다 너무 내가 원하는 느낌에 찰떡같이 안 맞으니까 다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는 핫킷 요 봄날의 햇살 요거를 발라줄게요. 요 봄날의 햇살이 봄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웜하긴 웜한데 약간 형광빛이 돌아요. 여쿨이신 분들도 얘가 좀 잘 어울리거든요. 딱히 톤을 나누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톤을 나누자면 웜인데 형광빛이 들어가서 여쿨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뮤트한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드리고 이런 쨍한 채도가 있는 이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렇게 은은하게 갈색해지고 요 광 보이세요? 이 예쁜 광 옷을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옷은 여러분 이런 원피스를 입을 건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입어줬어요. 너무 귀엽죠? 이 가방을 체인백으로 이렇게 귀엽게 해줄 겁니다. 신발은 제 종아리를 두꺼운 종아리를 가리기 위해서 웨스턴 부츠를 신어줄게요. 이 부츠는 이렇게 접힐수록 예뻐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접어가지고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연출해줄게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많은 블러셔 호수들을 어떻게 풀어볼까를 정말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이렇게 착장이랑 같이 헤어 메이크업 같이 보여드리니까 소중이 분들이 고르기에도 더 쉬울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평소에 내가 입는 스타일에 맞춰서 블러셔를 고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는 블러셔를 구매할 수가 있을 때가 되었을 텐데 진짜 저의 피땀 눈물 그 자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3월 28일에 올리브영 오특을 통해서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제가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랑 4호는 브러쉬가 포함된 기획세트로 판매가 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안녕!